자, 11월 8일자 금요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빠 좀 창문 좀 열어줘. 아, 어제 오시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전화데이트 하고 뭐 그러느라 전화데이트는 좀 자주 할게요.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거진 약간 자기 고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전 솔직히 말해서 뭐가 그렇게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웬만한 고민은 진짜 거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그러나 이 남에게 고민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되게 말하는 그 듣는 사람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손을 뻗듯이 좀 이렇게 끄집어 달라, 약간 그런 끌어당김이 아닌가. 예,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민이 없거든요. 예,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너무 없어. 너무 단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예. 제 고민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가 왜 고민이에요? 아, 연애는 사실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여자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100% 뭐 그러겠죠. 살부터 빼세요. 뭐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운동하세요. 얼굴 가꾸세요. 성형하세요. 머리털 심으세요. 예. 다 그런 외적인 지적밖에 안 할 것 같아. 물론 외적인 매력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예, 뭐 뻔한 대답이라서 사실 뭐 여자에 대한 고민은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먹방, 오프닝 먹방, 영도 타임, 오슈, 그 다음에 무물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별일 있었나요? 오늘 오슈거리가 많다고 하던데. 야, 랄프야, 저게 되게 세탁기를 돌리는 타이밍이. 건조기? 네. 건조기를 지금 뭘 돌리길래? 뭐 되게 물이 뭐 많이 머금는 그런 빨랫감 있나? 나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막 되게 두꺼운 옷 안 입는데? 네 거냐? 제 것도 섞여 있어요, 형 거랑.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드티에 있는 그 줄. 끝에 이렇게 쇠로 돼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걔네들이 부딪히는 소리야. 30분 남았어요. 그거 약간 고무 캡 같은 거 없나? 빨기 쉽게. 그 소리가 이제 막 그 건조기 안에서 돌아가면서 그 스테인리스에 막 부딪히는 그 자크 소리 같은. 맞아. 예. 저 아마 형도 바지에 달려 있는. 맞아. 탁탁 치는 소리. 되게 듣기가 싫네요. 일단 우리 메뉴를 좀 골라 봅시다, 여러분들. 메뉴를 좀 골라 보도록 하고. 오늘도 먹방으로 시작을 합시다. 오늘도 먹방으로 좀 시작을 하고요. 뼈 없는 닭발? 너무 창렬 아니에요? 뼈 없는 닭발, 닭발류나 이런 그 닭똥집 닭발 이런 것들은 너무 창렬이야, 창렬. 오늘은 메뉴를 좀
야무지게 좀 골라봅시다. 이렇게 막 얼큰한 게 땡기냐 오늘? 마라탕 겁나 땡기네요 오늘. 그래 마라탕을 먹자. 뭔 곱돌이탕? 곱돌이탕은 너무 기름지잖아요. 마라탕을 시킵시다. 일단 계란볶음밥 꼭 들어가야 되고 셀프 마라탕 고른 다음에 3단계 아주 매운맛 청양고추 정도 그리고 약간 얼얼한 마라 2단계 그리고 땅콩 소스 보통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숙주 알배기 배추 청경채 건두부 푸주 그리고 감자, 연근, 유부, 치즈떡, 고구마떡, 새우 피쉬볼, 오징어 피쉬볼, 문어 피쉬볼, 두부 모형 피쉬볼, 깐새우 추가, 콩나물은 됐고, 당면은 안 먹고, 반찬은 짜사이. 아, 저 소리 너무 듣기 싫다. 아이, 정말. 청력이 좀 예민한 걸 알면 이 시간에 왜 저걸 돌리고 앉았나. 미리미리 하지 않고! 그 8시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촛비호 연기 찐인데요. 네. 중복 추가 토핑명 적어주세요. 무엇을 추가할까? 중복 토핑을 10,000원 어치. 새우 피쉬볼. 이거 시켜야 되지. 그래. 중복 토핑 10,000원 어치. 잠시만요. 이거. 가게 요청사항. 영. 영도. 형님 큰가입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라일락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또 100개를 이렇게 정말 고맙고 내가 이거 저기 금방 시키고 여러분들이랑 예 놀아드릴게. 예? 8,000원, 2,000원치.
시켰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에,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몸을 보 재밌음? 뭐 좋아하시던데요? 예, 저 좋아하시던데. 와, 얘 아직도 방송하네래. 아직도 살아있네 너는. 응?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왜 살아있니? 작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어제 무물보 코인러 웃겼다고요? 무물보 자주 해드릴게요. 예, 약간 좀 약한 맛의 그 약한 맛 약발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아우, 배고파. 96년생, 98년생들이 재밌음.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 9698 걸은다. 네, 약발방 안 합니다. 약발방은 허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커 96년생이라고요? 메시도 87년생이에요. 최악의 세대임. IMF라서 정서적으로 안 좋게 컸나 봄. 그런 식으로 이유 하나하나 갖다 붙이면은, 예, 대한민국에 사람 새끼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냥 이제 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편견이 생기는 거지. 예. 선입견은 원래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어제 방송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어제 방송 저는 뭐 좋았는데, 예, 인터넷 IP 바뀌면서 방송이 잠깐 튕기는 그런 불상사 때문에 마지막에 한두 시간 정도는 정말 방송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방송 꺼버리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지 않겠죠. 예. 하필이면 어제 그렇게 IP가 바뀌는 그 타이밍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나 저기 화장대에서 핸드크림 좀 갖다 줄래? 손이 너무 건조하다. 손이 너무 건조해. 오른쪽 끝에 있을 거야, 핸드크림. 어제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 맞습니다. 오늘 별로 안 춥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외출하고 왔는데 일도 안 춥더라. 물감처럼 생겼네. 아프리카 이제 스타판이 되어버림. 왜 아프리카 판도에 대해서 자꾸 그 분석을 하십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보지 말지. 어? 안 그래요? 언제는 엑셀판이라고 난리치고, 언제는 뭐 재밌는 방송이 없고 뭐 보라가 없고. 근데 그런 시청자들의 볼멘 소리가 과연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에게 이게 뭐 자극이 되는가? 전 자극이 안 된다고 봐요. 보통 불만 많고
이렇게 뭐 좀 쓴소리만 하고 채찍질만 한 사람들은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는 이제 뭐 크게 민심으로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돈 따라가는 거죠, 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떤 인방에서 대의를 위한 방송을 하고 뭔가 그런 희생적인 방송을 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굳이 뭘 위해서? 왜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재미를 주려고 할까요? 그게 낭만이다. 글쎄요, 낭만은 뒤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결론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예.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폰번호 뿌린 친구 고소장 썼냐고? 아직 못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휴방 때나 그럴 때 이제 슥 가가지고, 예. 고소를 해야겠죠. 어제 이야기는, 어제 그리고 그렇게 막 그닥 불미스러웠던 이야기를, 예, 오늘 방송에서까지 오프닝에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더군다나 닉네임에 광우자 붙은 불량한 새끼들의 채팅은 더더욱이나요.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킨 마라탕집이 처음 시키는 곳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맛있는 곳에서 시키고 거기서 계속 시키게 되는데 배달이라는 것은 마라탕을 시킨 것도 내가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마라 샹궈는 안 먹어봤습니다. 예. 마라 샹궈는 안 먹어봤고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일단 마라 샹궈는 먹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조금 저 자극적인 걸 좀 먹고 싶어가지고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네. 마라탕보다는 샹고가 맛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아, 쏘까나. 알겠습니다. 죽어도 안 시켜줄게. 이게 네이버도 약간 광고 같은 게 알 그 뭔가 사람마다 그 알고리즘 있나봐요. 여기 보면은 바이크 광고가 많이 뜨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검색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생기는 건지 웬 바이크 광고가 뜨냐? 예. 바이크가 세 대나 있는데 아 네이버 스토어에서 맞아 맞아 최근에 부츠 하나 사가지고 어쩐지 나는 딜도 광고가 많이 뜨더라. 미친년이네 진짜. 미친년이 많네. 참 수준 대가리 떨어지는 새끼들을 데리고 방송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제가 제일 재밌었던 방송이 될 것 같다. 이번 주도 너 같은 새끼들 한두 명 모여가지고 채팅치고 그러면 진짜 힘 빠져. 니들이 소비력이 있냐? 어? 채팅을 이쁘게라도 치냐? 개 음침하고 음흉한 새끼들, 아주 음울한 새끼들, 예, 이 멸치액젓 난 냄새 나는 새끼들.
입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 너네 같은 새끼들 언급할 때는. 응? 뭐냐 그게. 나이도 처먹고 그랬으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사회성 있어야지. 에휴, 한심한 새끼들. 언제 사람 될까 저런 새끼들은. 사람이 철들려면 진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 밑천을 드러낼 정도로 밑바닥을 찍어보고 아니면 정말 힘든 시련과 그런 상황이 들이닥쳐야만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난과 역경을 좀 겪어야 사람은 좀 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인 줄 알았는데 날씨가 희한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되게 춥다가도 오늘은 뭐 좀 따뜻하더라고요. 네, 날씨가 그래도 좀 금방 추워진다 그러는데 뭐 꼭 그 정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낼 일일 여자친구를 구하자고. 그거 어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장난으로 한 말이지.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일일 그 뭐 여자친구 구한다 이렇게 했던 건 장난이지. 에휴, 방송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코트에 여친 없겠냐고. 없어.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 근데 여자 얘기 좀 그만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차 일반인데 뭐 여자 얘기해가지고 뭐 여자가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실을 예?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카톡을 보내면 만나주시나요? 좀 닥쳐 좀. 좀 징그럽고 그냥 좀 유아태행적인 소리 좀 하지 말고. 어? 이 무슨 족고딩 방송도 아니고 뭘. 아우 좀 닥쳐. 아우 피곤해 씨발놈들. 아우. 어, 인상 찌푸려지는 채팅 치면 지금부터 그냥 바로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빙신 같은 것들 좀 놀아주면 환장을 하네. 어? 재밌냐? 몰라 나도 화가 난다. 저렇게 수준대가리 떨어지는 새끼들이 내 방송 보고 있으면 화가 나. 어제 좀 노래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 못 해드렸네. 아 이건 바이크 옷인데 제가 옷을 안 갈아입고 바로 방송을 키는 바람에 예. 옷 이쁘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뜨는 이 코스프레 하시는 이 여성분 진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여성분들 너무 이쁘고 귀여운 분들이 많더라. 한 번씩 심심하면은 이런 거 보잖아. 로라는 애들도 인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뭐 스파이럴 캐치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분들 저 코스프레 한 거 쓱 보면서 흐뭇하게 보다가 그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쪽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뭐 디자인 된 대로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시는 거지. 사실 뭐 정말 이런 뭐 캐릭터나 약간 서브컬처 장르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진짜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코스프레가 이게 그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 버는 거일까? 아니면 그냥 모델로서 이제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둘 다. 그럼 이런 그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다는 거야? 몸매가 좋고? 내가 아는 이쁜 여성들 특 서브컬처 쪽 좋아하는 여성들은 진짜 한 100명에 한 100명 중에 한 8명 될까 말까인 것 같은데. 이쁜 여자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 적다. 아니 그렇잖아. 왜냐면 봐봐. 보통 이런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미지가 조금 도태됐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 그 뭐 안경 쓰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오타쿠의 이미지. 이제 뭐 얼굴에 여드름 농사 짓고 화농성 여드름 나고 뭐 머리 완전 직모에다가 예, 막 상고머리 해갖고 좀 약간 냄새나게 생기고 아니면은 음흉하게 생긴 말라깽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타쿠의 이미지가 좀 구축이 돼 있는데 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이성들에게 어필도 되고 그럴 텐데 약간 성격 자체가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조용하고 이렇게 집에서 만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여성이 뷰티 쪽도 관심 있어서 자기를 잘 꾸미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전천후 같은 스타일의 여성분 그런 여성분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내 입장에 내 생각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이거를 좋아하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제 그냥 모델로서 하는 일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면서.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여성들의 보통의 관심 공통 분모는 뷰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자신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뭐 좀 화려한 거 좋아하고 좀 약간 인싸 인싸 같이 생긴 여성분들이 이런 서브컬처 이런 그 코스프레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안 맞잖아. 극 자체가 N극과 S극 아니야? 예. 선입견이다. 충분히 화려하고 이쁜 여성들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구만.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그분 있잖아. 도라에몽 좋아하시고 최근에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하신 심영탁 아저씨. 대표적인 그런 타입이고 헨리 카빌도 약간 좀 의외의 그런 기질이 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맞아. 근데 나도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화려해. 키도 크고 막 188 뭐 모델 키에다가 잘생기고 피부 좋고 여자들이 되게 이제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라면 저런 쪽으로 안 빠질 것 같아. 졸라 화려하게 살 것 같거든. 주말에 막 클럽 다니고 또 이렇게 인싸여가지고 막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막 다니고 좀 인싸의 어떤 그 문화 체계를 잘 이해하고 그걸 되게 향유하면서 살 것 같아. 내가 그런 인싸라면은 잘생기고 그런 약간 알파메일로 태어났다면은 저쪽으로 빠질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약간 굉장히 약간 좀 희귀종 같은 느낌이다. 잘생기고 이쁜데 서브컬처를 좋아한다. 오타쿠 기질이 좀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쁜데 여자가 서브컬처도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인방에 너무 최적화된 타입이긴 해. 근데 그게 진짜 코스프레인지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시그마 메일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말 섞기 싫다. 시그마 메일이란 이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남녀의 행동 체계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기 것에만 집중한 약간 그냥 말 그대로 헨리 카빌 생각하면 돼. 헨리 카빌 정말 서구적으로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그렇지만 컴퓨터 조립 같은 거 좋아하고 약간 강동원도 시그마 메일 중에 하나야. 강동원도 자기 DIY인가 그 공대 나왔다고 하던데. 강동원도 그래가지고 뭐 가구 제작하고 막 용접하고 자기 취미에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굳이 막 이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시그마 메일이지. 강동원은 본업 연기를 못하잖아. 강동원 연기 잘하지. 강동원 연기 잘하지. 강동원 연기를 왜까? 강동원의 연기는 내가 알기로는 우생순이라는 우생순 맞나? 이나영이랑 나왔던 거? 우행시 우생순이 아니라 그래. 이 영화에서 강동원의 연기가 난 많이 좀 이렇게 연기력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강동원은 연기를 잘하지. 짬밥이 있는데 뭐 연기 못한다는 연기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해.
이병헌이랑 찍은 마스터라는 영화를 보면 강동원이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거는 발성의 톤, 연기의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야. 연기를 잘해. 극을 해칠 정도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그냥 네가 이병헌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편견이 있는 거야. 전란에서 연기 좋았습니다. 물결표 캐럿 캐럿. 낙원의 반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이병헌을 좋아하는 거야. 마음이 그냥 이병헌에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이병헌 미만 잡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편협한 거야. 그런 거라고 봐야지. 락발라드 좋아하는 애들이 막 R&B 하는 가수들 막 까재끼듯이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뭔가 좀 다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이병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꾸 강동원을 깎아내리는 거지. 예. 잘 모르면 말하지 마. 출발했네. 네, 보고 있어요. 출발했습니다. 랄로 99 영도 영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도 첫 영도가 100개짜리 이따가 먹방 다 끝나고 그러고 이제 영도 타임 갑시다. 예, 방제에 항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순서 항상 방송 제목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아, 뭐 지금 틀어드릴까요? 예.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저는 이제 오프닝 때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 내가 그냥 뭐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예 그런 풀영상 콧박이들은 예 영도 때문에 좀 그 몰입을 좀 해치고 싶지 않아 하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영도는 따로 받고 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지금 상황에서 틀어야 되는 영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예. 마라탕 존나 안 오네. 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노래 영상이잖아. 아, 배고파. 지드래곤이 사이버트럭 타는구나. 성수동에 와우, 지드래곤. 사람들 다 쳐다보네. 사이버트럭.
와,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람보르 가성비 너무 좋은데? 어, 국내 딱 두 대 있어서 희귀성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어차피 나중에 다 들어올 텐데 뭐 사이버 트럭. 오늘 미스테리 없냐고. 미스테리 없습니다. 예, 미스테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 GV80 좋아요. 좋은 차야. 예, 잘 가고 잘 서면 되는 거지 차가. 그리고 전자장비 빵빵하면은 좋은 거지. 다들 좀 심심한가 봐요. 어제에 비해서 우리가 서로 좀 뭔가 대화량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사사로운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에 비해서 조금 오늘 오프닝 분위기가 좀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예, 별 개 잡소리 하시는데 예, 11월 달 시청료나 납부하세요. 조찌랄들 떨지 마시고. 예. 응? 알겠죠, 여러분들? 퀘이사존 사태? 예, 퀘이사존 그 이벤트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도 좀 꽤나 공신력 있는 곳이잖아. 그쪽 꽤나 대형 커뮤니티죠. 어. 그리고 나 퀘이사존 돼 있어 줄찻. 예, 이벤트를 조작해가지고. 아, 레알? 예. 뭐 준다 해놓고 안 준 거야? 그 자기네끼리 이제 돌려먹은 거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네. 영. 영도. 형님 방송 보면서 취준해서 게임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로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쏘러 오겠습니다. 풀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 고맙다. 어, 취직해줘서 고맙고. 그래, 너는 확실히 돌려줄 줄 아는 애구나. 내가 참 방송을 하는 그 보람이 너 같은 애들 때문이야. 방송을 보면서 그 시간을 어, 이렇게 낭비하고 허투루 보내면서 취업하지 않고 그저 밥동딸 집구석에서 임박만 쳐보는 새끼들보다 너는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 취직이라는 걸 했잖아. 그래가지고 약소하게나마 네가 나에게 100개를 쐈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이백, 돌려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어, 매번 개 헛소리나 하고 소비력도 없는 애들보다는 너가 100번 낫다. 얼마 안 돼서 아무거나 없으시겠지만 시청료 납부합니다. 별표물 별표. 매번 영상 보며 정말 편안하고 힐링됩니다. 아, 고호수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사전 얘네 쓰레기들이네. 그 추천 담당자가 지인한테 꽂아준 것 같아요. 지인에게 꽂아줬다? 얘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막 그래픽 카드나 뭐 CPU 요런 거. 어. 특정 인물한테만 줬다고. 어.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서 꽤나 좀 그 나름 입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의 사전을 모르면 인벤 있잖아, 인벤. 인벤 같은 데서 얘네들이 이벤트를 했어. 뭐 100만 원짜리 아이템 매니아, 뭐 상품권,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피규어. 막 100만 원짜리 피규어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돌려먹었다. 이벤트 열어 놓고 회원들은 댓글 쓰고 홍보해주고 블로그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쓰고 아이템 매니아 100만원 이용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주변 지인에게 이렇게 갖다 뿌린 거지. 조작해가지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주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양아치짓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에. 배달 왔다. 담배 뭐 태우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담배? 알아서 뭐 할래? 어? 야, 알아서 뭐해? 너 꺼져. 너 오늘 못 보겠다. 너 같은 새끼들. 어? 심기가 불편해. 나가. 아이씨. 나가. 먹방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짜증내니까. 이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시덥잖은 소리 하니까 그게 대꾸해주기 싫어서 그래요.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고 제가 생각보다 방송을 하지만 관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뭔가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법한 뭔가 좀 이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거를 제가 제시해야 되는 것도 제 몫이죠. 그러나 이 채팅창에서 자꾸 뭐 담배 뭐 피세요. 예. 뭐 마라탕 국물도 드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연예인들 브이앱도 아니고. 그 씨바 알아서 뭐 할 건데. 어? 알아서 뭐 할 건데. 마라탕에 뭐 푸주를 얹어 줘 봤어. 뭘 해 줬어. 그냥 닥치고 그냥 방송 시청료나 내. 쓸데없는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 당연하죠. 청개 쏘면서 질문하면은 당연히 웃으면서 예 대답을 해주죠. 청개로 편가입했다고?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너의 청계가. 아 됐어. 넘어가. 야 너 집에 안 들어갔냐? 어? 여자애들이랑 바이크 탄다고 좋아갖고 그냥 어? 형 그냥 갖다 버리더니 개놈의 새끼. 어? 어디 뭐 좀 좋았어? 일찍 들어가 자라. 내일 포항 간다더만. 어. 아니 내가 아까 이제 그 저 형석이랑 형석이가 이제 그 저 5억자야 그래가지고 전마랑 같이 낮에 바이크 타고 같이 밥을 먹었어. 돼지갈비 먹고 그러고 이제 어 좀 드래곤볼 모으듯이 지인들 한 명 한 명 모아갖고 또 이렇게 바이크 좀 타고 인천에서 좀 이렇게 다니다가 어 다른 쪽 이제 무리들과 이제 그 좀 접선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열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귀엽게 생긴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형석이가 많이 좀 상기됐더라고. 애가 약간 상기돼가지고 어 같이 열아랑 바이크 탈 생각에 싱글벙글 하더라고. 아주 약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기맨이에요 양기맨.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토스트 먹고 집에 가려고요. 피곤해요. 야 그만 싸. 어? 형석아 그만 싸 이 미친 새끼야. 형석아 응? 장군 죄송합니다. 형님 혹시 결혼식 축가를 상사에게 부탁받았는데 제 실력이 축가 부르기에 민폐가 안 될까 싶어서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실력이 중요해? 어 그냥 축하해주는 그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고 너는 오디션 보는 게 아니잖아. 어 그 주접 떨지 마. 어? 거기서 뭐 누가 앉아있다가 이수만 아저씨가 어 저 친구 노래 아주 잘하는구만 캐스팅해 이러겠냐? 가만히 있어 그냥 노래나 불러 가서 그 네가 부르는 그 3분 박수 쳐주고 그냥 다 잊혀져 사람들에게. 그 좀 저 호들갑 떨지 마. 알았냐? 어. 오늘 제 화법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어리숙한 친구들한테 자꾸 막말하고 예,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약간 개꼰대 같은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결혼식장 뷔페 메뉴가 더 기억에 남지. 누가 노래 불러. 맞아 맞아 그 기억 안 나. 어. 그러니까 나는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야 될지 적당히 잘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세게 다뤄야 될지 조금 받아주고 뭐 내가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은 선을 모르고 자꾸 물어봐요. 형님 어제 발톱 깎으셨나요? 형님 저 귓밥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형님 BBQ 시켜먹을까요? 내내 치킨 시켜먹을까요? 이런 씨발남들이 니들 알아서 해. 왜 자꾸 물어보고 그게 내가 짜증나. 난 그게 내가 좀 사람이 자꾸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너무 그 시니컬해진다니까. 어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말을 좀 줄여. 여러분들 친구 없는 건 알겠고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는 아니잖아. 어 오 맛있다. 아 좀 많이 매워 보이네. 맛있다 맛있다. 아 어 아 맛있다. 어 아 맛있다 맛있다. 딱 좋다.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 정상이냐고? 근데 누구 그냥 가치에 따라 달라. 내가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친구가 진짜로. 친구가 너무 많아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약간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뭐라 그러냐 그거,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정작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정서적 건강이야.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날 위해 준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정서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게 아니면 친구가 100명 있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한 친구들 있냐고? 뭐 가끔 연락은 하는데 뭐랄까, 친구끼리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대화도 안 통하고. 솔직히 내 친구들 다 아저씨들 같아.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진짜 중년의 아저씨들 같아. 말이 안 통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좀 젊게 사나봐. 어필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로 내가 좀 막 20대처럼 사나? 아니 말이 안 통해. 관심 분야나 이렇게 사는 그게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맛있다. 사실 나도 같이 애들이랑 바이크 타고 가고 싶었어. 시흥에 가고 싶었는데 방송해야 되니까 한 12명 있었지? 나만 집으로 갔어. 돌아오는 길이 외롭더라. 근데 오늘 방송 안 하면 직무유기지. 이거는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최소한의 마라탕 존나 맛있지. 좋다.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는 거는 이 약간 평양냉면과 같다. 평양냉면도 가만 보면은 진짜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식초도 좀 넣고, 그러니까 완전 밍밍한 것에 식초와 뭐 겨자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먹는데, 호화스러운 어떤 뼈를 막 우려낸 그냥 말 그대로 오리지널 다시다 국물처럼 이렇게 뼈를 막 우리고 막 이렇게 육수 우려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평양냉면도 평양에서 먹는 거는 그런 느낌이래. 근데 마라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짜장면도 중국 본토 짜장면 먹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게. 이 마라탕도 우리나라에 오면서 좀 K화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입맛에 맞는 거지. 여기다 사골 국물을 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 드셔주세요. 저 새끼 왜 이렇게 깝치지?
아니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지 거기서 인방 보고 있으면서 형한테 풍선 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응? 외롭나 봐. 아니 그 무리들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번 좀 번호도 따고 해봐. 어. 저 엄마가 얼마나 미친놈이냐면은 김만장 그 저 라이더 카페 가가지고 그니까 만나면 계속 여자 얘기를 해. 그니까 여미새 그니까 양기맨이야. 그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서 별명이 저 새끼가 양기맨, 양기맨. 두 명의 맨이 있어. 한 명은 이제 배고프면 못 참고 그냥 어디 가서든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형 저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가. 양 간장게장 먹으러요. 갑자기 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지 혼자 간장게장 처먹고 와. 식탐맨. 걔 이름은 이제 식탐맨이야. 그 형석이는 양기맨이야. 오, 만나자마자 여자에게 존나 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계속해. 비방용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 고백 삼가임 당했어 지금. 뭐 좀 막 여자 보면은 이제 막 자꾸 말을 걸어 막. 그러니까 잠깐 김만장에서 나는 텐트를 이제 텐트래 그 낚시용 의자를 조립해갖고 앉아갖고 딱 이제 잠깐 쉬면서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여자 라이더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형석이.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와가지고 나랑 또 동갑인 친구가 있거든. 와가지고 아니 형석이가 갑자기 저 혼자 계신 여성분이 있는데 가고 말 걸어가지고 같이 바이크 타고 어디 강화도 카페 가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얘기하고 있다고. 허,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거야. 난 그 정도로 나는 오래 지나기 전에 전마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진짜 미녀는 용기 있는 자가 갖는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요즘은 저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남자들을 보고 비난한다? 웃기지 않냐? 옛날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면서 응원해주고 어? 막 스토킹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 이렇게 끝없는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남자답다 뭔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 좀 놀려. 그리고 내가 이걸 쇼츠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약간 인상 깊게 봤던 쇼츠 영상이 있었거든. 남자들에게 더 이상 여자들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 한 여성이 왜 더 이상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I don't know why they're not going up to the woman. Like what's holding them back from that? Because of feminism and Me Too and all that shit. Because women will put men on blast who like maybe awkwardly approach them. You see also those gym TikTok videos where girls like work out. 그러니까 뭐 솔직히 미투 뭐 페미니즘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여자에게 어색하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놀리고 저 새끼 까였대 저 새끼 까였어 하면서 막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And these guys aren't even doing anything wrong. They're just like innocently. Sometimes they're not even looking in their direction. So there's like this social component now. 그런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더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요즘 그렇잖아. 진짜로.
그리고 나는 그 방송하는 랄로 아저씨 그 발언은 진짜 좀 별로였어.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 순수한 호감을 상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나는 무슨 존재일까? 나는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밈화돼서 많이 쓰였지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남자들을 더 옥죄는 게 아닌가. 사람 대 사람인데 주제 파악이란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에게 패배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내 주제는 무슨? 네 주제가 어떤데?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지 이제는 10번 찍어서 10번 찍으면 스토커가 되는 거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무를 10번 찍으면 경찰서에 간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너가 그 거기서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거는 너 좀 소외됐구나. 외롭다. 아 그래? 마라탕에 땅콩 소스를 넣으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쓴맛처럼 느껴지네. 땅콩 소스 적당히 넣는데 이게 좀 고소함을 넘어서서 약간 쓴맛처럼 느껴지는데. 마라탕 너무 맛있네. 간만에 먹으니까. 아이고. 좀 얼큰한 자극적인 게 좀 필요했어요. 내일 모레 아는 동생 집들이 있는데 7시 8시래 11시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화성 동탄. 동탄이요? 갔다 와야겠네. 승 갔다 승 보면서 11시.
휴지 안 사고 뭐 사냐고? 아 근데 난 그냥 양주나 한 병 들고 가려고. 어. 그 맞지 않아? 요즘은 휴지보다 뭐 인테리어 있잖아, 조명이나 아. 디퓨저 이런 걸 많이 샀대. 송탄이 왜 이렇게 구대기 쓰레기 동네야? 송탄에 미군 부대 있는데. 나는 면을 안 시켜. 마라탕 먹을 때. 마라탕 3만 원어치요. 이 정도 시켜 줘야지. 근데 난 이 젓가락 진짜 싫어. 이거 만든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나 젓가락 다른 거 갖고 와라. 나 이거 진짜 짜증 난다. 이 봐봐, 이 떡 집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안 집혀. 주세요. 새 젓가락 드릴게. 어. 이거 만든 사람 좀 저거하긴 해요. 계속 빠져. 맞아야 돼 만든 사람. 어. 동글동글한 젓가락은 면 같은 거 먹을 때 자꾸 미끄러지고 안 좋아. 특히 떡 같은 것도 잡으면은 자꾸 이렇게 밀려나. 안 좋아. 제일 노멀한 젓가락으로. 그럼 젓가락이 각져 있어야지. 잘 잡히잖아. 대나무가 근데 단가가 더 싼가 봐. 보통 나무젓가락 네모난 거 만드는 거보다. 땅콩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땅콩 향이 너무 많이 난다. 아 이게 좀 약간 좀 땅콩 소스 적게로 했는데 이렇게 아, 별로지. 마라탕에는 땅콩 소스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아. 소고기는 안 좋아요.
원래 토핑 넣을 때 소고기랑 양고기 넣어먹는 게 국룰인데 나는 그런 거 넣어먹는 거보다 그냥 담백하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만. 너무 매워. 다 드신 거예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배불러. 신라면보다 매운 맛. 그러니까 3단계. 남은 거 버릴 거냐고? 버려. 버려야지. 어차피 안 먹어. 내일 일어나도. 버려 버려. 내일 12시에 외출하기로 해갖고 그 쇼다리 좀 줘라. 드라우닝? 드라우닝이 뭐예요? 노래 좋다고? 예, 니나 많이 하세요. 예, 니 많이 하세요. 오늘 방송 순서는 네 오프닝 먹방 영도 타임 오슈 눈물 봅니다 방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적는 이유가 있나요? 나가 나가 너 나가
쇼다리 맛있다. 후식이죠, 후식. 요즘 이거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전에 막 두 개씩 때리고 자. 자고 일어났으면 딱 머리맡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 한 마리가. 또 그 일어나서 또 먹어. 침대 옆에다 놔 또.
아, 배부르다. 방종할게요. 배부르다. 담배 한대 피고 말 많이 할게요. 불이나 좀 저 붙여줘 봐라. 응? 담배 다 피고 방송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 채팅창에서 저 소란 일으키지 말고 시청료나 쏘세요. 자, 이제 먹방 끝났고요. 영도 타임 가겠습니다. 예. 역대급으로 담배 많이 폈네. 10개 핀 듯. 아, 담배 그만 펴야지. 자, 영도 타임.